오늘 5시나 4시 반 정도 끝나요. 안전히? 이 배를 이렇게 돌려 저절로 쏠려서 땡기는 게 근데 농조가 엔진 올려야지 엔진. 엔진은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은 나와. 준비 다 되셨고? 그럼 내가 가지러면 가지는 거고. 고생 다 하셨네. 고생 다 하셨네. 다 시원해서 다. 고생 다 하셨네. 내가 이 맛에 고생하는 거. 아유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저희들이 알지. 아유, 이쁘네 아주. 아이 쬐끄만 거야 배가. 저기 저 사다리 있는데 올라가 봐 저기. 욕심도 많네. 네? 지금 부족하신 거야? 욕심도 많으셔. 아유 욕심 많은 게 아니라. 욕심이지. 매번 이렇게 봐서 이렇게 크다 했는데. 이 정도 하면 서해안에서 제일 커요. 아유 제일 커. 제일 안전하고 멋있고. 뛰어놓으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. 최고야. 예, 짬짬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봐주고 뭐 화재거리 있을까 봐 이렇게 좀 도와주고. 그러게 내가 이렇게 안전한가 봐. 그리고 경찰관. 아니 이게 주목을 끄는 거니까 종종 와서 봐요. 저희. 인사도 드리고 아무도 못고. 건강히 잘하세요 어머니. 예. 아유. 이렇게 와주신 게 든든하죠. 내일 또 해요. 아. 네. 내일 봬요. 열심히 하시고. 네. 고생하셔요. 네, 내일 뵐게요. 네.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야. 이제 내일이면 화수부두가 고향인 동진 씨의 목선이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것이다. 계절이 두 번 지나고 동진 씨의 목선은 바다가 아닌 뭍에서 다섯 번째 겨울을 맞았다. 그 사이 목선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선광호라는 익숙한 이름까지 가슴에 새겼다. 단장한 선광호와는 달리 동진 씨는 한결 초췌해진 모습이다. 길이 12.5m, 너비 4.1m에 달하는 9.2톤의 목선. 최종적으로 이 선박 검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어선으로 바다에 나갈 수 있다. 지금은 검사관들이 까다로워가지고요. 한번 불합격당했어요. 뭐가 있냐면은 저 앞에요. 정박등, 그 다음에 장등, 홍등, 그 다음에 장등이 또 있어야 된대요. 하나 모자란다고 또 하나네요. 그러니까 뭐 지적당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저 이 장등이 하나 밑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뭍에 어디 있어요? 어?